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아하! 인트로 부담스러워. 저희 스토커즈의 장점이라면 다양한 취향의 스타일의 팀원들이 있다는 건데요. 이 컨텐츠는 PPL도 없고 금전 지원도 없고 솔직한 저희의 의견만을 담았습니다. 열심히 봄 신상들 추천도 했으니 그들의 베스트 픽 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봄집자입니다. 제 첫 번째 베스트 픽은 셔터의 옵티시안 자켓인데요. 이번 시즌 워크 자켓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디자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켓은 바로 원단에 패턴이 있습니다. 자카드 화초 패턴이 은은하게 비치는데 아주 매력이 넘쳐 흘러요. 키모디! 봄에 입기 좋은 두께감과 넉넉한 사이즈로 저 같은 돼지도 입기 좋다는 거. 두 번째 베스트 픽은 토니백의 실크 블렌드 브러시드 봄버 자켓입니다. 이거 진짜 원단감이 죽여줘요. 미쳤어요. 그냥 키미 말대로 뭔가 이불 같은 느낌? 응예요.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에 크롭한 기장감이 다리도 길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 기장남들아, 이거다 이거. 안녕하세요, 민디타입니다. 제 첫 번째 베스트 픽은 벨리의 네오시티 카고 팬츠입니다. 우선 포켓이 살짝 앞쪽으로 들어가 준다는 점이 좀 색다른 맛이었고, 또 허벅지 쪽에 이렇게 스트링을 조이면 좀 부츠컷 느낌도 나면서 살짝 느낌 있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좀 가격이 있긴 했는데 제가 실제로 내돈내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널로코드의 리자드 데님 팬츠입니다. 제 주변 친구들이 아직 다 대학생들이라 뭐 가격 좋고 괜찮은 제품 없냐? 이렇게 하면 무조건 추천하는 아이템인데요. 이 가격에 워싱이랑 핏 아주 야무지고 코디에 녹이기도 정말 좋아가지고 세 컬러 다 가지고 있으면은 바지는 좀 안 사도 되지 않나, 그 정도의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집자입니다. 저의 첫 번째 베스트 픽은 아르반의 아파치 아트워크 MA1 점퍼입니다. 약간 빈티지한 컬러감과 피치 스킨 가공되어 보들보들한 터치감이 매력적인 제품인데요. 이건 보자마자 바로 구매로 진행시켜 체크셔츠와 함께 입어주면 빈티지 캐주얼룩 완성. 저의 두 번째 베스트 픽은 비긴 202의 밀리터리 후드 점퍼입니다. 살짝 충전재가 깔려있어 지금 휘뚜루마뚜루 입기 딱 좋은 두께감. 흰 거울에 지퍼 포켓들까지 다양한 디테일이 있어 약간 감성 있는 빈티지 웨어 느낌? 사실 이것도 구매했지롱. 진짜 통장이네. 안녕하세요, 빈집자입니다. 제가 고른 첫 번째 베스트 픽은 메종미네드의 리프트 플랩 셔링 MA1입니다. 요즘 힙한 자켓이 땡기는데 제 모든 니즈를 맞췄어요. 제가 생각했던 크롭한 기장감과 모버한 실루엣, 체형보완까지 야무지게 되니까 휘뚤마뚤 입을 수 있는 MA1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디테일이 좋은데 스냅 디테일, 실루엣 조절, 거기에 지퍼가 두 개나 있는 디테일. 너무 화려한 건 싫고 그렇다고 포인트 없는 것도 싫다면 메종미네드 MA1 자켓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베스트 픽은 노이어의 데미지 스트라이프 와이드 데님 팬츠입니다. 이 제품은 분명 데님인데 데님이 아닌 것 같은 데님.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탄탄한 바지보다는 야들야들한 촉감의 바지를 정말 선호하는데 이 제품은 정말 유연한 데님이어서 마음에 쏙 들었어요. 당연히 와이드 핏이라 약간 곱창지게 입어주면 이거 맛있다. 하이티비. 첫 번째는 벨리의 자켓. 저 요즘 디스토피아 무드에 빠져있는데 그런 영화 보면 이런 유틸리티 자켓 딱 입잖아요. 회색기 많이 도는 올리브색이 빈티지하고 맛깔납니다. 기장이 좀 긴 편이라 키장남분들 걱정하실 텐데 저 키 162입니다. 감성으로 살리면 그만이지. 두 번째는 아르반의 체크셔츠. 아르반 체크셔츠 맛집인 거 다 알죠? 이게 얇아서 여름까지도 롤업해서 입어도 돼요. 개이득이죠? 근데 또 카라는 심지를 넣었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흐느적거리지 않아서 깔끔해 보인다. 아, 그리고 이거 벨리의 자켓이랑 찰떡이더라고요. 나이스. 안녕하세요, 원디터입니다. 제 첫 번째 베스트 픽은 파브레가의 로우 피그다인 카펜터 팬츠입니다. 이 팬츠는 제가 파브레가 팝업 갔을 때 보자마자 너무 예뻐가지고 홀린 듯이 입어보고 구매까지 했던 제품인데요. 빈티지하게 물 빠진 퍼플 컬러감이 적당히 톤 다운되어 있는 느낌이 마치 팥죽 같달까요? 히히. 또 요즘 핫한 워크웨어에도 잘 어울리는 카펜터 팬츠라 요건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컬러웨이들도 감성지게 잘 나와서 제 첫 번째 베스트 픽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베스트 픽은 이스트 서비스 샵의 바이스 샵 다이드 후디입니다. 빈티지한 느낌 물씬 나는 희끗희끗한 워싱 빡 들어가 줬는데 부드럽고 야들야들한 원단감이 반전 매력으로 완전 제 취향 저격해버린 제품이에요. 여기에다 프린팅도 살짝 크랙된 느낌으로 들어가줘서 좋았는데 컬러 배색도 유니크하게 네이브 앤 핑크, 차콜 앤 노란색으로 들어가줘서 완전 포인트! 적당히 세미 오버한 실루엣으로 편하게 입기 좋은데 요거 아주 야물딱 쪄서 봄에 딱 단품으로 입고 다니
다니면 좋겠더라고요. 히히. 안녕하세요, 쫀디터입니다. 제 첫 번째 베스트픽은 벨리에의 카나비 데님 코트 워시드 블랙입니다. 롯데월드몰에서 진행한 벨리에 팝업 스토어에서 실제로 입어봤는데 맞아요, 맞아요. 샀어요. 데님 원단의 느낌도 너무 좋았고 가슴에 사선으로 들어간 이 디테일도 딱 포인트 되는 정도로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넥라인이 여유있고 너무 높게 올라오지 않아서 목이 짧은 편인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다음 베스트픽은 피스워커의 에센셜 진인데요. 요건 이번 저희 영상에서 할인가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는 작년부터 실제로 착용하고 있던 제품이었습니다. 살짝 여유롭지만 너무 와이드하진 않은 실루엣에 깔끔하게 떨어지는 기장감으로 남친룩 입어야 할 때 자주 꺼내 입는 바지예요. 미디가 짧아서 다리가 길어 보이는 느낌도 있고 부담스럽지 않은 자연스러운 워싱이 이 아이템의 매력이랄까? 옷장에 기본 바지가 부족하시다거나 와이드 데님 이제는 좀 질렸다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려보고자 골라봤습니다.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팀원들의 베스트픽 보고 오셨는데요. 어떻게 팀이다 이거 나 선물로 줄까? 기다리고 있는 팀원들도 있는데 실제로 저 중 몇 팀원들은 구매도 했고요. 저희 팀원들 중 비슷한 취향이 있으시다면 눈여겨보세요. 그들의 픽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는 팀이 베스트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인트로 바꿀까요? 팀입니다. 뭐하지? 하, 히후, 해후.